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봉방동 충주역 인근에 있는 매매가 3억 3천만 원의 실속형 2층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내 외부가 아주 깔끔하고 가성비 좋은 2층 상가주택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봉방동 충주역 인근 상가주택 밀집지역 내에 위치하고요. 8m 수방도로가 북쪽편으로 접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대지 65평, 건축면적 35평, 연면적 61평으로 90년 준공입니다. 1층 35평은 근생시설 용도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 45만원으로 임대 중이고요. 2층의 주택 26평은 방 3개, 욕실 화장실 1개로 주인 거주 중이시네요. 주인분께서 희망하시는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원입니다.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봉방동입니다. 저쪽 방향 300여미터 지점에 중원대로가 있는데 좌회전하면 충주 중심부, 직진하면 호암동, 우회전하면 충주 IC 방향이네요. 이 위치는 충주 도심에서 남서쪽 끝자락쯤 되고요. 바꿔 말하면 충주 도심의 남서쪽 시작점이 되겠죠. 이쪽 방향은 시내 중심부를 비롯하여 롯데마트와 종합터미널로 연결되고요. 이 위치로부터 직선거리 500m 지점에 충주역이 위치하고 직선거리 1km 지점에 롯데마트와 종합터미널이 위치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2층 상가주택은 전방 50m 지점 좌측에 위치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승용차가 양쪽에 주차하고도 또 다른 승용차의 통행이 가능한 8m 소방도로에 위치하네요. 주변은 일반 주택들과 상가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 라인 토지의 용도 지역은 건폐율 60%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2층 상가주택이 오늘의 소개 물건입니다. 제가 지금 건물이 북쪽편에 접한 도로에서 촬영 중이니까 왼쪽은 동쪽, 오른쪽은 서쪽, 반대편은 남쪽이 되겠죠. 건물의 대지 면적은 65평, 건축 면적은 35평, 연면적은 61평이고요. 90년에 철콘조와 세멘 벽돌조로 준공이 되었네요. 1층 35평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서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 45만원으로 임대 중이고요. 2층 26평의 용도는 주택으로서 현재 주인분이 거주 중이시고 방 3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욕실, 화장실 1개 구조입니다. 그리고 난방과 취사는 당연히 도시가스를 사용 중이고요. 여기는 1층 화장실과 창고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층의 외부를 둘러보셨는데요. 세입자분이 프라이버시를 위해 내부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실 거죠? 2층 주택으로 오르는 계단이 가파르지 않고 오르기 편안한 각도네요. 주택의 현관이 남쪽으로 나 있는 겁니다. 현관 입구 오른쪽에 약 3평 정도 될 듯한 창고 겸 다용도실이 있는데 짐이 복잡해서 그렇지 창고스럽지 않고 방스럽네요. 현관 입구 바깥의 모습을 보시는 중이시고요. 잠시 후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깥 현관문과 이중 미닫이 중문 사이 오른쪽에 대형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네요. 주택 내부가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한 개의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욕실, 화장실이 한 개라서 그런지 무지하게 널찍하죠. 천정과 벽면 타일, 그리고 도기까지 깔끔하네요. 중문 왼쪽엔 욕실 화장실이 있었고요. 오른쪽엔 방이 있네요. 남쪽으로 커다란 채광창이 나 있는 이 주택의 방 3개 중 작은 방입니다. 동쪽으로 대형 창이 있고 미닫이 문을 통해 발코니로 연결되는 거실을 보시는 중이시고요. 거실 중간에서 주택의 내부를 빙 둘러보는 중입니다. 거실의 동쪽에 있는 앞 발코니가 제법 널찍하네요. 세탁실을 겸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문이네요. 주택의 방 3개 중 큰 방입니다. 북쪽으로 커다란 채광창이 나 있네요. 아주 아주 널찍한 주방이죠. 채광경 환기창도 무지하게 크고요. 예전에 어떤 건축가분이 말씀하시길 우리나라는 건축할 때 주방의 창을 아주 작게 빼는 경향이 있지만 원래는 주방의 창을 크게 빼야 주부를 포함한 온 가족이 건강하다고 하셨었는데 갑자기 그 말을 퍼뜩 떠올리게 하는 주방이네요. 아까 큰 방과 작은 방을 보셨으니까 이 방은 아마도 중간방이겠죠? 서쪽으로 커다란 채광창이 나 있네요. 이제 뒷발코니와 옥상의 모습을 보시면 영상이 끝나거든요. 나가기 하지 마시고 1분만 더 버텨주세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보일러실을 겸하고 있는 서쪽의 뒷발코니이고요. 원통의 물건은 예전에 심야전기 시절 사용하던 것인데 지금은 안 쓰네요. 옥상을 주택 내부에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요. 옥상으로 연결되는 굵은 전기선 보이시나요? 옥상에 작은 규모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요게 깐이 보이시나요? 요 태양광 패널 덕분에 1년 전기료가 10만원 이쪽 저쪽이라 하시네요. 깐이 볼 게 아니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